글리포세이트는 몸에 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돼버려요. 그 단백질은 불량품이죠. 암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몬산토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냐? 이제 오늘 뭐 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이 우리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질환과 이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이제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건 이제 영어 버전이고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그 킬레이션으로 이제 뭐 이런 미네랄들을 갖다가 이제 움켜잡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잡는 게 황이에요. 네. 그래서 황이라는 것은 아마 병원을 가셨어도 나의 황 수치가 낮아. 뭐 이런 적은 없었을 거예요. 황이라는 것이 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황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굉장히 다른 단백질들이며 이제 지방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수치가 낮다, 높다라를 평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황과 결합을 하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콜레스테롤과 황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얘가 이제 청소부 역할을 해줘요. 네. 그래서 내 뇌에서 이제 막 찌꺼기들이 쌓이고 막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러면은 이 콜레스테롤 설페이트이 그 밤에 우리가 잘 때 그걸 갖다 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거야. 예. 네. 그런데 그 청소를 갖다가 이제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쓰레기가 많아지죠. 예. 네. 그러면은 그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이 공간에 더 이상 담아두질 못해요. 그럼 세포가 커져야 돼요. 예. 네. 세포가 커지는 와중에서는 세포의 기능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암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망간. 예. 그래서 이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예. 아마 마트 가시면은 이제 글루텐 프리 파스타며 글루텐 프리 과자, 뭐 쌀 과자를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매우 이제 그 추세를 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장에서 글루텐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소량으로 있어요. 예. 그 DPP4라는 이런 효소인데 이것이 망간이 필요해요. 작용을 하려면. 근데 땅에서도 이미 글리포세이트가 뿌려져서 망간이 결핍이 되어 있고 또 내가 먹는 음식에도 글리포세이트가 있으면은 내 몸은 망간이 이제 부족하겠죠. 예. 그러면은 이런 그런 단백질들이 빵을 먹었을 때 이거를 단백질을 분해를 못하고 그 토막이 안 난 그 단백질들이 소장으로 가서 발효가 되고 가스가 차고 예, 염증 환경을 만들고 예,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그런 자가 면역이며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죠. 84명의 아이들의 이 치아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자폐 아이들의 망간 수치는 한 60% 정도가 저하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나비나 수은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고요. 2010년이 돼서요.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놀랍게도 이번에는 항생제로 특허를 받게 돼요.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런 좋은 균들이면 나쁜 균들이 이제 다 삭제가 되죠. 예? 그러면은 저항성을 지닌 이제 슈퍼백테리아 이런 것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장을 갖다가 이제 그 탄탄하게 이 그 이제 보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세포 사이에 있는 단백질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장에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구멍을 틈을 타고 장에 있는 물질들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와요. 이것을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네, leaky gut syndrome.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제 원래 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혈액에 있으니까 이런 물질들을 보고 우리 이제 면역계는 외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 왜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너는 뭐야? 그래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런데 얘네들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과 비슷한 종류의 비슷한 모양을 가진 단백질들을 또한 공격을 하게 돼요. 예. 이것을 이제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글리포세이트와 이제 시케마이트 회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글리포세이트 하면요. 꽤 유명한, 이게 같이 붙어 다니는 이 회로도인데요. 뭐냐 하면은 이제 균이요. 내가 못 먹는 음식들을 얘가 먹고 대신해서 내 몸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며 엽산이며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몬산토에서는 이런 회로도는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글리포세이트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처음에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장에 있는 균들은 그 회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균들이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뇌에서 쓰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며 나의 뇌를 발달시켜주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항생제 역할로 인해서 이제 그 차단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엽산이 매우 매우 결핍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문해증까지 나타나요. 이 문해증에 관련된 자료를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브라질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의 90% 이상의 문해증 아이들이 태어나게 돼요. 예, 글리포세이트가 함량이 높게 있고 뿌려지는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게 또 있어요. 네. 간에서는 우리가 뭐 타이레놀을 먹는다거나 알약을 먹었을 때 이것을 이제 해독을 간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해독을 해주는 효소를 갖다가 얘가 또 막아버려요. 아이들이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그 타이레놀이 약효능을 발휘를 하고 나서 그거에 남은 물질들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글리포세이트는 은밀하게 우리의 몸에 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되어버려요.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과 모양이 매우 비슷해서 우리가 DNA를 통해서 단백질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글라이신이라는 그 아미노산을 써야 되는 위치에 글리포세이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을 때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 단백질은 불량품이죠. 네. 이 관절염. 네. 나이가 들면은 무조건 관절이 아프다. 이게 아니라 콜라겐에서는요.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매우 높게 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족발을 드시면 안 돼요. 예, 예, 왜냐하면은 콜라겐에 있는 그 글라이신 아미노산을 대신해서 글라이포세트가 들어가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리포세이트 함량이 높아졌을 때 관절,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관절에 있는 인대도 이제 서로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글라이신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글리포세이트라는 이런 그 매우 비슷한 게 대신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인대가 그 원래대로의 그 이런 힘을 가지고 있진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 인대가 끊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근육에 더, 근육이나 뼈에 더 부담을 주게 되겠죠. 제2형 당뇨병. 여기에 혹시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당뇨를 진단을 받으신 분들. 네.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인슐린을 갖다가 주사를 맞아도 내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도 그거에 대해서 내 몸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원래는 내가 밥을 먹게 되면은 그 탄수화물에 있는 당이 이 몸에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그 세포의 그 마치 열쇠처럼 세포의 문을 갖다가 살짝 열어줘서 당아 이제 들어가 이제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당뇨병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이렇게 그 많이 돌아다녀도요 여기에 있는 이 수용체들이나 이 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는 혈액에는 당이 높고 세포는 굶주리면서 당이 없어서 이제 지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 알고 봤더니 인슐린을 갖다가 그 이제 반응하는 이 수용체, 그 문, 이것이 글라이신으로 매우, 글라이신이 만들어진 데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글라이신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글리포세이트 대신해서 오편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문 자체가 불량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체, 이 세포의 수용체가 있고 돌아다니는 인슐린이 여기에 딱 이게 도킹을 해서 문을 갖다 이렇게 열고 이제 당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문이 이제는 이제 불량품인 거예요. 인슐린이 와도 이게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하면요, 굉장히 유명한 단백질이 있어요. 알파 베이타 플라크라 그래서 이게 단백질 중에서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뇌에서 굉장히 높게 발견이 되는 단백질인데요. 그 알파 베이타 플라크 또한 글라이신이 매우 높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자폐. 그래서 자폐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아까 제가 수용체 이런 당뇨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뇌에서는 이런 수용체들이 있고 이제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용체에 닿아서 그 세포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다던가 이런 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이 가바라는 네, 이 그 몸에서 이제 언어와 인지와 이런 나의 그 이제 뇌의 그 이제 인간적인 면을 갖다가 주게 해주는 이런 그 가바라는 그 수용체가 글라이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불량품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요. 몬산토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몸에 해로운 이 성분을 갖다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냐. 예. 네. 그래서 몬산토가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그 FDA나 이런 미국에서 그런 승인을 해주는 이제 기관에 제출을 할 때요. 쥐를 대상으로 해서 90일간 콩, GMO 콩, 이제 글리포세이트를 뿌린 GMO 콩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보여줘요. 예, 3개월. 그럼 3개월 동안 예, 얘네 쥐들이 먹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 변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의 이런 세랄린이라는 교수가 우리 인간은 이 음식을 갖다가 평생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쥐의 그 수명 2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그 길게 본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사진은 이제 뭐 인터넷이며 이제 그런 세라니니를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실은 이런 내용이라던가 오늘 제가 공유해 드렸던 내용은 굉장히 생소하고요. 실제로 조금 더 자세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이렇게 매우 이렇게 확 다가오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은 밝은 곳에만 있진 않아요. 글리포세이트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제 무엇이냐? 유기농이에요. 네. 제가 오늘 남겨드리고 싶은 이 세 가지의, 이제 제일 실은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예요. 유기농. 네. 이 GMO와 글리포세이트가 얼마나 은밀하냐 하면요. 그냥 일반 소비자이면 돼요. 그냥 일반 소비자로서 고기 마트 가서 고기 사고 예, 아이들 아침 시리얼 우유에다 타서 주고 그렇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아이가 발달서부터 이런 뇌 발달 문제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일반 소비자이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이제 공유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유기농 문화원이에요. 이곳에서는 지금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런 글리포세이트서부터 이런 GMO 어떻게 건강한 음식을 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무농약으로 쓰는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고 직접도 만나보셔서 이런 음식을 갖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가장 이제 산업적이지 않게 네, 어머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이제 곳이라서요 기회가 되신다면은. 여기서 이제 GMO나 글리포세이트로 마무리를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문화원도 방문을 하셔서 꼭 공부를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